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거. 이거 뭔지 아시겠나요? 진미채입니다. 진미채. 요즘 오징어가 너무 비싸요. 진미채가 이게 150g인데, 1 플러스 1 해가지고, 15,900원짜리를 11,000 얼마에 팔길래, 냉큼 집어왔습니다. 근데 150g만 해도 어느 정도 양이 좀 되는 것 같죠? 그만큼 비쌉니다. 비싸요. 자, 오늘은 요 진미채를 가지고, 고추장 베이스로 한, 진미채 고추장 볶음을 만들 겁니다. 재료는 간단해요. 진미채, 마늘, 그리고 고추장, 굴소스, 물엿, 올리브유, 요런 게 조금 필요합니다. 자, 먼저 요거를 그냥 하면은 되게 질겨요. 질겨가지고 요거를 한번 데칠 거예요. 일단 물을 먼저 끓이고 한 3분? 3분 정도를 데칠 겁니다. 그 전에 이거를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어느 정도 잘랐으면은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따로 뭐 만들 게 없어요. 이따가 볶으면서 고추장이랑 물엿이랑 굴소스랑 넣을 건데 미리 만들어 놓기도 좀 뭐하고 기다립시다. 미리 만들어 놓을까요? 만들어 봅시다. 어차피 뭐 이거 시간 좀 걸리니까 만들어 놓을게요. 고추장은 한 스푼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좀 넉넉한 한 스푼. 이 정도 넉넉한 한 스푼. 굴소스는 반 스푼. 한 스푼 넣으면 이거 너무 짜더라고요. 반 스푼만 넣을 겁니다. 반 스푼. 이 정도? 반 스푼. 반 스푼 넣고, 물엿. 물엿은 한 3스푼. 하나, 둘, 너무 달다 싶으면은 물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잘 섞어봅니다. 자,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 넣을 거예요. 요 재료들이 잘 섞일 수 있게 물을 한 50ml? 50ml만 넣겠습니다. 50? 물 50ml 넣어요. 자, 물이 끓습니다. 오징어 넣고 3분. 시작. 오징어가 데쳐지는 동안에 요 소스를 잘 섞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요런 거 하나 넣으시면은 아주 감칠맛이 납니다.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요런 거 발효액 같은 거한 스푼 넣으면은 맛있어요. 자, 이제 오징어가 부드러워졌겠죠? 요렇게 해도 어느 정도 질길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절차를 하지 않으시면은 너무 질겨요. 진미채 자체가 원래 그 조미가 강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데쳐도 맛있습니다. 데쳐도 그 맛이 많이 안 날아가요. 자,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양념 준비됐고요. 양념 준비됐고요. 그리고 마늘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요거 데친 거 씻어가지고 물기 짠 다음에 마늘 볶고 오징어 볶고 양념 넣고 다시 볶으면은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끝. 자, 3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거를 씻어가지고 올게요. 씻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진미채를 데쳐가지고 씻어갖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기름, 올리브유 살짝. 살짝 넣고 마늘 마늘을 볶아줍니다. 오징어 넣읍시다. 소스를 부읍시다. 자, 다 보여? 소스를 넣고 이거를 잘 섞어줍니다. 잘 섞어줘요. 골고루 오징어에 소스가 묻게. 이렇게 섞다가 요 물기가 다 날아가면은 끝입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먹어보고 간을 추가하던지 물을 추가하던지 하면은 됩니다. 간단하죠? 골고루 양념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거의 한 2주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조금씩 먹으면 한 달도 먹을 수 있는데 한 2주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얼추 다 섞이고 양념도 어느 정도 날라갔습니다. 양념이 많이 날라갔죠, 바닥에. 그러면 간을 한번 봐야죠. 자, 조그만 걸 하나 먹어봅시다. 괜찮아요, 맛있어요. 물엿을 3스푼이나 넣었는데 별로 안 달아요. 단맛에는 설탕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양념이 다 날아갈 때까지 조금만 더 이제 센 불에 막판 마무리. 다 됐습니다. 양념이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갔죠? 끝! 완성! 적당한 그릇에다가 덜기 전에 여기다 걸면은 어차피 또한번 덜어야 되니까, 아, 이거 한번 썼구나. 덥시다, 그냥. 한번 쓴 거. 순미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윤기가 나고 반지르하게 여기에다가 깨 깨를 살짝 이렇게 넣으면은 완성. 일단 맛이 어떤지 조금 먹어봅시다. 여기다가 덜기 전에 맛 평가를 해야 되니까. 뭘 평가를 합니까? 맛있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추장에다, 굴소스에다 물엿을 넣었는데 맛이 없으면은 고추장이 이상하거나 굴소스가 이상하거나 물엿이 이상하거나 그런 거지. 무조건 맛있습니다. 아, 이거 다안 들어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넣을 수 있을까? 조금 남은 거는 이따가 밥이랑 같이 먹고, 일단은 최대한 넣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딱 한 그릇 나오네, 한 그릇.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식을 때까지 잠시 대기. 자, 오늘은 진미채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고추장 진미채 볶음을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거의 한 두고두고 한 2주, 3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징어 진미채가 많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만들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은 있죠? 관련 영상은 있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